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그때 뭐라 그랬지? 역군이라 그랬나? 역군이라고 했죠. 오늘 역군. 일꾼이라고 오늘은 일꾼. 일꾼은 약간 북조선스러운 북한스러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지금 눈치가 너무 빠르셔. 이 시대의 일꾼. 아니, 열심히 하기도 하고 장을 좀 받쳐주세요. 오늘 올랐네요. 네, 오늘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14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잘 가다가 요새 이제 변동성이 좀 자꾸 커지고 있어요. 예. 오늘은 장중에 한 25포인트 거의 한 뭐 3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다가 2시 20분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후 꺾여서 코스피가 14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고가가 2134포인트. 예. 그러니까 1.95%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다가 예. 1시간 남겨놓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상승분을 다 뱉어냈거든요. 예. 그래서 14포인트 상승해서 2108포인트. 예.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0.7% 상승하고 장을 마쳤고요. 예. 코스닥은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뭐 시간외로 5%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아침에 나오면서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니까 예. 조금 코스피가 좀 더 강세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바이오가 조금 별로였습니다. 어제도 별로였거든요. 네네네. 어제도 그 분석에 의하면 이다솔 차장 분석에 의하면은 SK바이오팜이 이제 7월 1일 상장이 되니까 기관들이 지수 편입될 것 같으니까 비워놓고 그거 기다린다 뭐 그랬는데 네네네. 오늘도 그 여파가 좀 있었나 봐요 수급으로. 어찌 됐든 간에 뭐 이제 종목별로는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예. 전체 대형주의 바이오의 뭐 이제 수급은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영향이 뭐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3포인트 상승해서 737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초반부터 예. 막 이렇게 코스피처럼 강세를 보이지 못했었고요. 조금 코스피에 비해서 약하더군요. 코스피인데 근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좋았고 이제 언택트가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 소프트웨어나 뭐 제약 바이오나 예. 이런 쪽들이 뭐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예. 상대적으로 좀 덜했고요. 수급은 외국인이 700억 순매도, 기관이 오늘 무려 2,300억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어제는 어제까지 그렇게 팔더니. 네. 예. 오늘 개인도 꽤 많이 팔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개인의 매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매도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꽤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물론 예. 이제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줄줄줄 밀리면서 끝나긴 했지만 장중에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까 개인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20억 순매수, 기관이 100억 순매도. 개인도 오늘 양 매도를.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수 오르는 날은 팔고요. 지수 많이 빠지는 날은 많이 사고요. 스마트하게 잘하고. 그죠? 네. 전하고 완전히 반대로 한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다음 날 미국 시장이 또 그걸 반영해 버려요. 요새 미국 시장은 네. 한국보다 한 발 늦는 것 같아요. 한국 개인 투자자 보고 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뭐 그러니까 네. 사실 최근에 물론 이제 몇몇 좀 갈리기는 갈리죠. 예. 최근에 인버스 투자가 레버리지를 예. 앞섰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시총으로. 네. 인버스의 시총이 레버리지의 시총을 앞섰다. 그러니까 인버스에 투자하는 사람도 이제 많지만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좀 스마트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르면 차익 실현하고 좀 빠지면 매수하고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 상단 좋았죠. 뭐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5월 달에 가이던스를 올렸기 때문에 높아진 눈높이에 비해서도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았고요. 반도체 업종이 강세였습니다. 네. 그 원달러 환율은 어제는 주가가 많이 빠진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강했거든요. 네. 원화 강세였는데 오늘은 자기 제 자리를 좀 돌려놨군요. 그런 것도 있고요. 달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달러가 오늘도 이제 소폭 상승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4원 40전 상승한 1203원에 원달러 환율은 마감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월 말이고 월 이제 곧 이제 마지막 월 말이고 월 초가 있다 보니까 중요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국내 지표 중에는 5월 산업활동 동향 예.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의미가 크진 않아요. 지금 6월 말이고 5월달 지표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냐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예. 전산업 생산, 전체 이제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 1.2%로
부진했습니다. 예. 어디가 안 좋았냐? 광공업이 6.7%가 안 좋았는데 반도체는 10.8% 상승하긴 했는데 자동차 뭐 이런 쪽에서 20%씩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예. 광공업이 안 좋았고 광공업이라는 게 다른 얘기 하면 제조업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서비스업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서비스업은 전체 2.3%가 증가했고요. 예. 도소매가 3.7%, 숙박 음식점이 무려 14.4% 상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요?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아, 그리고 해외를 못 나가니까. 네, 그렇죠. 그게 내수로 몰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소비도 물론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네. 나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네, 3, 4월 달에 웅축돼 있던 소비 뭐 이런 것들이 5월에 실현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장사하는 친구들 연락을 해보면 5월 달에는 괜찮았었다. 참 이게 5월 지표거든요. 네. 5월 달에 참 괜찮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6월 달에 또 안 좋아졌다라고 해요. 네. 5월하고 그렇죠 다 썼죠. 저는 다 썼거든요. 네. 한 2주 됐습니다. 다 쓴 지 한 2주 됐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5월 지표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좋았지만 6월 달에도 좋아지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 소매 판매가 무려 4.6%나 증가했습니다. 네. 뭐 비내구재, 준내구재, 내구재 다 좋았고요. 예. 근데 자동차도 이제 그 세금 깎아 주는 게 제조세. 네, 네. 그게 마지막이 네. 마지막이기 때문에 요것도 네. 이제 6월 달, 7월 달에는 좋아질지 여부도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좀 안 좋아질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설비 투자가 5.9% 감소했고요. 건설 기성액도 4.3%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서비스업 개선, 내수 살아나서 소매 판매가 2개월 연속 증가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는 과거 금융위기 수준으로 지금 예. 안 좋아졌다. 동행지수, 그러니까 현재 그 경기를 이야기하는 동행지수 예. 순환변동치는 마이너스 0.8포인트 감소했고요. 예. 앞으로의 이제 경기를 이야기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마이너스 0.3포인트 하락하면서 예. 마이너스가 되면서 4개월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좀 좋지 못하다. 중국 쪽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PMI가 나왔는데 이거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좋게 나왔습니다. 예. 예상치보다 둘 다 좋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느낀 게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시차는 있죠. 이 산업활동 동향은 5월 거고 예. 그 중국의 PMI는 6월 겁니다. 예. 6월 중순에 조사한 건데 예. 어찌됐든 간에 경기 차이가 좀 크게 나고 있다. 중국의 6월 이제 제조 PMI가 50.9 이게 예상치가 50.4였거든요. 네. 중국이 두 달 연속 50을 넘어섰어요. 예. 코로나 이후에 제조 PMI가 급등하면서 50을 넘어섰거든요. 예. 뭐 그 이후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경제 활동이 재개된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경제 활동이 셧다운 됐기 때문에 물건을 못 만듭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만든 거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이제 마스크라든지 호흡기라든지 의료 이런 것들의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저번 달, 저저번 달 약간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조금 루즈해질 거다. 네. 제조 PMI가 예상치가 50.4였거든요. 예. 전달이 50.6이었는데 50.6보다. 50 넘으면 괜찮은 거죠? 네, 50이 기준선입니다. 예. 그래서 50은 넘을 건데 전달보다는 안 좋아질 것이다 예상했는데 전달보다 더 좋았습니다. 50.9가 나왔고. 그렇군요. 6월 비제조 PMI도 54.4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53.7을 크게 넘어서면서 예. 종합 PMI. 제조, 비제조 합친 종합 PMI가 54.2 전월 대비 무려 0.8포인트나 상승을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신과 함께나 3프로TV를 1년 이상 혹은 그 이상 들으신 분들은 대충 이제 우리 박지영 차장께서 설명하는 걸 아실 거예요. PMI의 의미도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구독자가 많은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PMI라는 게요 P가 퍼체이스 한다, 뭐 이렇게 구매한다라는 뜻이고요. M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그리고 I가 인덱스죠.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 매니저 지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설문하는 거예요. 제조업 PMI다. 그럼 제조업체 중에서 구매 관리자, 구매 관련된 뭐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요즘 어떻습니까 경기가? 그러면 아 경기 좋습니다. 뭐 이렇게 설문해가지고 그게 50을 넘어가면 경기가 좀 좋다고 하고.
그게 50 미치면 안 좋다고 하는데 중국은 50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경기가 좋다 이렇게 이제 설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 뭐 그런 지수가 있는데 나올 때마다 제가 간단하게 뭐 아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후배님들을 위해서 좀 참아주세요. 자, 그리고 홍콩 보안법 만장일치 통과에 미국이 드디어 칼을 뺐군요. 네, 어제 이제 미국의 상무부장이 예. 이제 홍콩의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하겠다. 예. 그리고 민간과 군에 이중 이용되는 기술 이것도 수출을 중단하겠다. 예. 지금 홍콩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중국과 예. 다르게 무역이라든지 비자, 뭐 투자 이런데 뭐 이제 환 거래 이런 것들 다 이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예. 하나하나씩 조금 이제 특별 대우를 중단해 나가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오늘 그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네. 가지고 양국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별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어요. 전 같으면 이거 굉장히 큰 악재로 받은 예고가 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작년 같애만 하더라도 예. 난리가 나는 뉴스일 텐데 오늘은 전혀 반응이 없었고요. 예. 이거와 반대로 예. 오늘 또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왜 그거 나온 거예요? 이게 뭐 뭐냐면요. 뭐 하나님, 갑자기 좀 나온 거 좀 의아스러웠거든요. 중국의 최대 여행 기업 트립닷컴. 예. 이 트립닷컴이요 한국 관광공사와 단체 상품을 지금 런칭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7월 1일. 예. 이제 가끔 이런 일은 있긴 했어요. 단체 관광이 작년도 올해 초에 몇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중학생들 입국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 관광공사가 기획을 하긴 했었는데 예. 이번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중국의 최대 여행사고 이 사드 그러니까 한한령 이후에 2017년 한한령 이후에. 첫 중국 전역에 판매되는 여행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 상품이요? 그렇죠. 중국인들이 한국을 오는 여행 상품. 아, 근데 그 오면은 일단 저거 아니에요? 자가격리 아닌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상품을 했다라는 게 이런 네. 상품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또 있다라는 것이 네. 중국은 지금 코로나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러는데 네. 가장 첫 이제 해외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네. 방역에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는 국가로 네. 그래서 이제 일상교류도 회복될 것이다라고들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트립닷컴에서 슈퍼보스 라이브쇼라는 걸 한다라고 해요. 예. 이게 홈쇼핑 같은 건데 왜 예. 슈퍼보스 라이브쇼냐면 진짜 보스가 나온답니다. 누가 나온? 트립닷컴의 창업자 중 한 명인 아, 이 사람 이름이 좀 량젠장. 예. 제임스 량이라는 회장님이 직접 한국말로 하니까 읽으니까 한문을 그러니까 네. 양건장이네 양건장 그죠? 예. 직접 출연을 하신다라고 해요. 회장님께서? 그렇죠. 홈쇼핑에 나와서 뭐 인플루언서가 나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예. 직접 나와서 상품을 홍보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상품 내역은 좋겠네. 회장이 직접 하고 그렇죠. 허술하게 하진 않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을 들이는 그런 상품을 만들었다라는 데서 시장이 굉장히 예. 핫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뭐 엔터주, 뭐 SM 이런 뭐 물론 밀리긴 했지만 예. 장중에 20%씩 엔터 그래요? 3사가 다 급등했고요. 컨텐츠, 게임 업종들. 뭐, 게임 같은 경우에 지금 판호가 안 나와서 지금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컨텐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드라마 만드는 업체들은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넷플릭스 이전에는 네.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업종들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화장품 업체, 뭐, 오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막 10% 이상씩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온다고 이거 그냥 예전 같으면, 야, 웰컴이다. 잘 됐다 이런데 지금 오는 것 자체가 이게 근데 환영만 해야 될 일인지는 요즘 하도 코로나 그렇죠. 일 때문에 네. 예,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방역 잘했다라고 평가해서 이런 관광상품을 만든 것까지는 좋으나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도 그건 우리의 몫이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박재영 차장의 이 뉴스의 분석은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뭐 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뉴스 전달인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하는 뉴스 3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십니까? 언제 개인 교수 좀. 자, 한터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잠시 감사합니다.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